한미 메가도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안성호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포럼을 치르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못하게 시간을 많이 지연시킨 거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리고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 포럼을 위해서 바다 건너 저 멀리 미국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이걸 위해서 오셨는데 인사를 안 시켰어요. 이제 우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무리 시간 갔더라도 미국에서 오신 우리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텍사스 저스틴 위원장님으로 수고하시는 박용락 위원장님 어디 계시죠? 가셨어요. 네, 이게 정말 큰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시간을 너무 많이 끌다가 이분이 이거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어제 오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이제 사과를 드려야 될지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1200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25만 명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30만의 목회자가 있고 그 장로님 단체 연합회에서 오셨어요. 우리 송광기 연합회 회장님 오셨는데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하시죠. 송광기.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 가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하고 대한민국 국가에 헌신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과 최명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한미 맥아더 장군 기념사업회와 최명신 장군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이번에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을 위해서 이 국회에서 포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윤상현 위원장 국회의원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에 참석하셔서 저 멀리 미국에서 이 일을 위해서 와주신 우리 김혜창 대표 회장님과 또 이모세 우리 동도 회장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리십시오. 그리고 지면으로 또 축사 격려사로 축하해 주신 정관계 또 많은 우리 별을 달신 장군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이 포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한미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 송중영 이사장님과 차명신 장군 기념사업회 조성태 회장님 그리고 임직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시고 좀 잠깐 우리 촬영해서 역사로 좀 남기게 해주시고 지금 많이들 가셨는데 계신 분들만이라도 역사에 한 페이지를 남기고 또 그리고 여기 기자들이 와 계십니다. 그 기자분들이 이게 기사화 할 수 있도록 사진을 좀 다 앞에 나와서 찍어주시길 바라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 메가더와 최명신 장군을 위해서 나도 앞으로 같이 한심을 헌신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 밖에 나가면은 입회 원서가 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다 써주시고 그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돌아가시기 바라며 그 옆에 보면은 기념품 하나를 선물로 마련해 놨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800개 준비해다 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